저희 작년 이맘때쯤 한번 가고 라베네스 로드스터 타고 가고 한 번도 안 갔었는데 날씨가 너무 좋잖아. 네.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드라이브를 가고 있어요. 나라, 루소라, 퍼포만테라 그리고 폴쉐 터보랑 같이 가고 있는데 딱 4대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한 4대에서 5대 맥스 그 이상 가게 되면 힘들어요. 왜냐면 그게 위험하기도 하고 6-7대 되면 지혜가 안 보여요. 그리고 좀 만나기도 힘들고 어디 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어디 뭐 카페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팔당에 있는 스타벅스 잠깐 갔다가 커피만 테이크아웃 하고 다시 돌아오는 걸로. 루소 저분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에요. 되게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. 아니, 하나도 안 좋아하세요. 아침에 차가 안 막히니까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대기음도 듣고 좋습니다. 보험을 서로 가입을 하면 차도 좀 바깥 타고 가보면 되게 재밌거든. 난 루소 V8을 안 타봤어. 타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. 이거 어떤 느낌이지? 너는 어때? 오늘 와보니까? 우선 지금 아침에 드라이브 하는 게 너무 좋고 오늘 젊어서 그래 아직. 뭔가 이 아침 공기가 전 되게 좋아요. 지금 스포츠 모드로 가고 있거든. 왜냐면 타이어 온도가 얘가 예열이 잘 안 돼 있어서 이때 밟으면 차가 돌더라고. 확 돌진 않는데 되게 잘 돌리더라고. 그래서 온도를 충분히 올리고 그러고 가려고. 스포츠 모드에서랑 레이스 모드에서랑 얘가 좀 체감적으로 느낄 때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나. 그래서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편하게 온도를 좀 배우고 가고 있는데 그 루소는 여기서 그럼 더 편한 거예요? 완전 편해. 레이스 모드도 없어 루소는. 스포츠 모드밖에 없어. 대박이다. 컨셉 자체가 GT카니까. 형이 그 루소 블로그 포스팅 하신 게 12기통. 옛날에 희승해본 게 루소 V12. V12는 완전 다르지. V12 루소에 들어가 있는 6300cc F12 엔진이 들어가 있고 얼마에 달리니까 재밌다. 형 배기가 너무 좋은데요? 배기가 완전 하이톤이야. 얘가 바뀌어 들으면. 왜 소프라노 소프라노 한지 알겠어요. 형 되게 잘 타시네요. 본보기 센스가 있어. 아래 제 움직임이 좋아. 그렇게 안 보여. 아 진짜 분위기가 다르게. 형이가 운동적이 좀 없고 걔는 운동 잘해 보이잖아. 내가 든든하고 성격이 진짜 날렵해. 겁도 없고 쟤는. 오늘은 가볍게 뭐 시승이 찍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브이로그 정도. 시승님 또 저희가 따로 시승이 따로 찍어요. 왜냐면 작정하고 찍어요. 시승이 찍으면 목이 너무 아파. 배경 너무 좋지 않냐. 너무 좋아요 진짜. 근데 이게 창문 다 닫았잖아. 얘가 방음이 생각보다 좋아. 812가 진짜. 와 약간 그 귀곡성이 들리네. 완전 귀곡성이야. 전 아벤S보다 대기 이런 건 나은 것 같은데요. 감성이 다르지만 퍼포만테는 묵직하다. 되게 대기음이 여기서 들어보니까 퍼포만테는 굉장히 묵직하고 얘는 완전 날카로워. 안 칼죠. 페라리랑 약간 좀 특색이 다른데 특히 자이네키 엔진끼리 비교해봤을 때 아벤타도르는 진짜 웅장하거든. 묵직한 느낌이고 얘는 날카롭고 경쾌한 느낌이. 네. 길이 갈려. 길은 나오죠 뭐. 작년에 아베네스 탈 때도 그랬지만 원래 드라이브가 너무 귀찮아. 잘 안 가. 이렇게 짧게 남양주 팔당 요 정도까지. 사실 이렇게 달리면 좀 아쉽긴 하다. 아, 조금 더 달리고 싶은데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다들 바쁘더라고 되게. 나도 아침에 또 약속이 있어요. 아침 9시에 또 들어가 봐야 돼. 근데 예전에는 진짜 어떻게 왕복 막 200km 300km씩 드라이브 했거든. 한 방에 쏘는데 편도 한 120km 쏘고 가고 돌아올 때 200몇십km를 막 타면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렇게까지는 못 달리니까. 근데 딱 이 거리 넘어가면 이제 피곤해지잖아요. 편도로 한 50km 정도가 난 딱 좋은 것 같아. 왕복 100km. 오랜만에 진짜 이렇게 아침 공기 마시면서 달리니까 기분 좋다. 또 이렇게 시승할 때 느끼는 게 이 앞뒤로 같이 좀 슈퍼카들이 달려줘야 예쁜 것 같아요. 얘는 앞이 길어가지고 코너 돌 때 좀 그런 거 없으세요? 부담스러운 거? 약간 더 부담스럽지. 미드시차보다는 부담스럽지. 다 왔습니다. 다 왔습니다. 벌써 다 왔어요. 확실히 그때 내가 얘기했는데 밋밋하더라고요. 배기 소리도 이게 훨씬 더 예쁜 것 같고. 아 흰색 우라칸하고 비교했을 때? 네, 완전 다른 차 같더라고. 이게 훨씬 만족도도 크고. 그럼 이게 감가도 더 안 되는 것 같아요? 그럼 이 차로 지금 서킷도 다녀오셨어요? 네. 그런 말 하면 차 못 파니까. 아, 근데 차도 훨씬 예쁜 것 같아요. 검정색이 그리고 나는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더라고요. 약간 안 튀는데도? 네, 베트카 같은 느낌도 나고. 그거는 어떠세요? 승차감 되게 불편하기로 유명하잖아요. 네, 타면 엄청 딱딱하긴 한데 막상 달릴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럼 아무튼 지금까지 타신 것 중엔 제일 만족도가 높아요. 차를 많이 안 타봤지만 하드코어한 게 좋은 것 같아요. 흰색 노말 우라칸보다는 난 DTM이 더 재밌던 것 같아요. M4 DTM 하드한 느낌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차도 계획이 있으세요 그러면? 기사 같은 거 타고 싶고 812 이런 것도 좀 타고 싶고. 812 드라이브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는 드라이브를 계획해서 해보는 걸로 하고 812 시승기를 오늘 찍으려다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내가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약간 잠을 못 자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. 그래서 812 시승기는 어떻게 찍을 거냐면 현석이랑도 한번 찍고 쫌피디랑도 찍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하고 찍어서 모아서 종합적으로 812 시승기를 좀 제대로 찍어보는 걸로 하고
호텔도 한번 기회가 되면 가보려고 하는데 호텔일지 모르겠어요. 오늘 드라이브 너무 재밌었어요. 너무 재밌었습니다. 토끼에도 일요일 날 아침에 수고 많았고 아유. 화요일에는 진짜 감성 짱이야.